XSFM입니다. IDWK 한국이 해외의 어떤 나라에 8,733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심해져서 8천억이라는 돈이 동네 집한채 값이 되려면 지금부터 천년은 걸릴 테니까 이것은 크게 보도될 뉴스가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며칠간 요동치고 일간지와 경제지는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건 실제로 추진되는 일인데도요. 그것을 알기 싫다가 따라가 보았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다.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사람을 제일 마음 편하게 하는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느냐, 이번 주엔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언제 쉴 수 있느냐, 얼마를 받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고 일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이죠. 아무리 이제 일이 많고 대단한 일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일들이 있어도 녹음은 그냥 원래 하던 수요일에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헌재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216번째 2017년 3월 둘째 주 목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목소리 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윤세민입니다. 그 지난 이제 한 두 계절, 세 계절 동안 되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목소리 톤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높여봤어요. 어떠신가요? 서울에 방금 온 김상조 같아. 혼자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지난 10년간 이제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혹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장 갈망하던 것이 타협과 연대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 받아야 하는 죄를 묻고 넘어가는 것은 많이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열망이 대한 언론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안민주 정부라고 할까요? 안민주 정부 10년 동안 네. 8년 됐네요? 9년 돼가네요? 네. 죄 지은 진범들과 부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탄핵이 인용이 되든 뺀지를 먹든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속 보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돌아다니는 큰 언론사들에서는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혹은 인용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대선 모드입니다. 대선 모드에 접어들어서 뭐 정권이 교체되고 하면은 그 다음 정부의 인선 문제, 뭐 시작될 때부터 나타나는 실적 문제 이런 것들을 떠드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네. 예.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겪어봤을 때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언론은 그전 부역자들의 관심을 꺼버려요. 가지고 있던. 그리고는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집착하느라 많은 걸 놓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깔끔한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좀 머무를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오늘 건이 좀 큽니다. 네. 그 알실이 다뤘던 건들 가운데 단가가 제일 셉니다. 아, 단가가 지금 최고 단가였네요? 그렇죠. 그 주식 사기꾼 그분이 얼마였지? 그래봤자 3천억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예.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C3G,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번 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끄떡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의 광고와 생활을 진행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재밌어 해주시고 네. 그리고 구매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서 딱 한 분 되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명밖에 없다는 것도 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아 진짜요? 예. 뭐 진상하냐? 항의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컴스테이션 사장님이요. 아 진짜요? 뭐라 그래요? 왜 우리 업체는 이야기를 안 해주냐? 아. 아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건덕지가 없다고. 그렇죠. 뭐 소식을 전해주셔야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죠. 네. 그래서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아니 그 아까 밥 먹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왜 그러냐 지금.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네? 다른 게 아니라 그 네. 요번에 AMD에서 한번 사고를 좀 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에요. 제 경험으로 이렇게 기억할 것 같으면 한국에는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용 CPU로 이 맥킨토시를 제외하고 돌아다니던 회사 기껏해야 지금 사라진 사이릭스까지 합해서 3, 4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AMD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오는지를 평생 지켜보았는데 실제로 인텔의 같은 라인업의 물건보다 좋은 물건을 낸 건 처음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오. 40이 되기 전에 이런 날이 왔어요 제가. 아 아직 40이 안 되셨습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막 40이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라이젠이 그 원래 인텔도 CPU가 있었습니다. 그 하이엔드 데스크탑이라고 해가지고 옥타코어 그 16스레드 네. 그다음에 16스레드. 10코어 20스레드 와 10코어도 있어요 이제? 네네 10코어도 있어요. 근데 금액이 CPU 하나만 한 300만원 하죠. 와. 그렇죠. 네 메인보드는 더 비싸고요. 근데 백화점 1층에서 팔아야죠. 요번에 이제 그 AMD 제품 중에 라이젠 제품이 이제 런칭이 되면서 네. 라이젠 제품이 옥타코어 이제 16스레드인데 금액이 이제 40만원대로 아. 나왔습니다. 네. 샤오미 같은 거군요. 뭐 모르겠어요. 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건지. 예, 그래서 뭐 지금 대대적인 홍보가 있는데 조금 짜잘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뭐 메모리를 풀로 이제 뭐 장착했을 때 이제 뭐 지연이 있다든지 화면이 안 뜬다든지 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아직 100% 검증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인텔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액세스몰에서도 저희 그 컴스테이션에서 네. 그 라이젠 런칭 기념으로 100대 한정 이벤트 진행할 수 있도록. 아, 진짜요? 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혈. 출혈 아, 고고. 하이엔드 네. 게임이라든지, 이제 뭐, 하이엔드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괜찮은 희소식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욕먹을 각오로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액세스몰 수수료 좀 깎고. 뭐, 왜? 아까 밖에서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저 현장 내고는 안 되고요. 어, 방송 내고로. 아니, 네, 일단은 좀 용산에 온 것 같구만. 아, 저질러 놓고.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좀 양보 좀 하고 해서 좀 많이 좀 해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로 차후에 또 이제 오버클럭 이런 것도 좀 지원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그 차로 좀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요. 네. 예전에 그랜저 살 돈으로 포르쉐를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 급. 이미 이제 스카이레이크 i7에 1080을 해다 놓고 피눈물을 흘린 저로서는. 아, 말랐던 눈물샘이 다시 자극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 라이젠 때문에 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말고도 다른 업체들도 이제 계속 조립해서 이제 틀 테스트 하는데 분위기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동안 돈 못 가놓으셨던 분들 때가 왔다는 말을 용산 얘기하면서 살다 처음 해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경식 사장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011 뭐였더라? 892-5568번입니다. 5568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목소리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구매 고객에게 디시즌 이틀 그 만내 버스 태워주는 이벤트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아 제가 이제 게임을 디비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컴스테이션 10만 검색하시면 저 나오니까요. 네. 디비전 유저분들은 네, 친구 추가해주시면 버스 맞춰줍니까? 저도 허접이라 아, 만렙까지만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 디비전의 이제 네트워크에서 아, 컴퓨터를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 이렇게 보면은 게임하다가도 어 컴스테이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데 제가 도망갔어요. 네, 네. 아 제가 사장님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무슨 막 PK 하기 직전에 막 사장님 네. 살려주세요 그 알실 들었어요. 아 그래도 중요한 게 거예요? 그 조용한 형제들과 같이 하는데 네. 조용한 형제들은 거기서도 조용하다는 네, 말을 하지 않는다. 캐릭터가 도망가는 모습 상상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네. 제가 도망갔습니다. 예, 조용히. 여러 가지 하드코어 게이머 및 디비전 유저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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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갈 이야기들을 듣다가 제가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거는 뭐 민주정부적 아니라 그 전부터도 늘 있어왔던 방산 비리였어요. 뭐 옛날만 해도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할 것들을 한꺼번에 구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잘한 물건들도 얼마든지 계산을 빙당치기에 되게 좋고, 그렇죠. 신형 무기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 브로커들을 만나서 뒷돈이 얼마나 빠지는지, 거기에 몇 사람이 개입하는지, 네,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방위사업청이 나타난 계기가 됐죠. 네. 그러고도 여전히 뭐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 이번 정부에서는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절대 못 잡는 비리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리. 그리고 실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네, 다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특히 개원들. 네. 저도 네 옆에서 그걸 지켜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아, 진짜 계산 마구리로 하는구나. 그렇죠. 이거 의미 없구나. 저만 해도 이등병 때 수통을 US 아미 걸 썼어요. 아, 네. 거기 수통에 써 있어요. US 아미 써 있고 1943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아, 무슨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수베니어로 내놓은 건 아닐 것이고. 진짜 열받는 게 수통은 안에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녹이 슬었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르고 마실 수밖에, 물론 녹이 안 쓰는 재질이지만. 맞아요. 이제 옛날에는 국방부 돈만 눈이 먼 줄 알았는데, 이번 안민주 정부 10년 들어서 외교에도 이렇게 눈먼 돈이 많이 오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스케일은 한층 더 커졌어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앞으로도 모를까 봐 걱정이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네. 사무엘 성님이 고생했습니다. 몇 주 동안. 아,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사건의 현장은 제 나와바리였던 네팔입니다. 네. 하필 거기서 일을 벌여서. 하필 거기서 일을 벌였기 때문에 바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사무엘님이 뭐 네팔 어디 이렇게 집에 있어. 네. 근데 저기서 이렇게 양복 입은 한국 사람들. 누가 봐도 한국인. 저 새끼 뭐야? 아, 거기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진장 덥거든요. 네. 아. 거기서 까마귀로 다니면은 눈에 빡 띄죠. 그냥 뭐, 아, 그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이란가 보다. 그 생각했는데 막 레종을 꺼내 피고 있어요. 와, 뭐 하러 왔구만! 진짜 그렇게 발견하셨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사건 관계자들과 조금 친분도 좀 있고요. 원래 좀 친분들도 좀 있었고. 친분은 다 있으시네요. 그 옛날에 비행기에서 난동 피운 사람 제압하던 분이랑도 친분이 있으셨잖아요. 아니 그게 그 남의 나라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있으면. 알고 보면 리차드 막스 선생하고 친분이 그러니까. 있을지 몰라요. 네. 한 10년 정도 있으면 여기저기 사람들이랑 실제로 관계들이 좀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결혼도 거기서 했었으니까 제가. 네. 여러분들이 최근에 네팔 혹은 남아시아 관련된 기사들 들으신 적이 있다면 오늘 꽤 등장할 겁니다. 일단 사건의 현장은 말씀드렸듯이 네팔입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도 부처님의 탄생 성지인 룸빈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시작하려면 이곳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실제 행적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유적이 있는 도시가 뭐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불렀으면 작은 마을의 말이에요. 네. 앞에 처음에 제가 대본에서 말씀을 드렸죠. 8천억을 어디다 쓰래? 거의 9천억이요. 9천억. 8천억도 아니에요. 9천억을 작은 마을에 어디다 써요? 금송아지를 지어야죠. 허경 형식인데. 네. 이게 역사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그 네팔 버전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국가별 버전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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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한국 예수님도 많이 다르잖아요. 이 버전 부처님의 탄생 성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구인 룸비니 개발위원회 수석 고고학자 바산타 비다리 박사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바산타 비다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분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6세기 즈음에 태어났을 때입니다. 네, 네팔 부처님 기준으로 6세기,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나셨다. 네, 이 양반들 같은 경우 BC 646년, 642년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건 좀 뻥 같고요. 진신사리를 가지고 탄소한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도. 오차들이 한 15년, 20년 정도씩 이건 차이들이 있고. 예, 예, 예. 여튼 그쯤에는 네팔이라는 나라도 인도라는 나라도 없었죠. 당연히. 부처님은 지금은 네팔 남부와 북인도, 정확하게는 비하르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카필라라는 왕국의 왕자셨습니다. 카필라 왕국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야 부인은 꼴리아족 집정관의 딸이셨다고요? 이분들은 전통적으로 출산 즈음에 친정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낳았답니다. 한 7개월쯤 돼가지고는 친정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가시는 길에 룸빈이라는 작은 정원을 지나갈 즈음에 산통이 왔대요.
그래서 사리수나무에 늘어진 가지를 잡고 부처님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팔은 그래서 칠삭동이들이 태어나면 큰 인물이 되겠구나라는 덕담을 드려요. 아, 네팔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은 7개월 만에 태어나셨으니까. 예, 국가 영웅들 중에 실제로 좀 일찍 태어나신 분들도 좀 있고요. 아. 출가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카필라성에서 크셨고 출가하신 이후의 행적들을 지금의 국경선으로 놓고 보면은 인도의 비하르주 그리고 역시 인도의 우따르프라타시주에 집중이 됩니다. 사람들이 알려진 거와는 좀 달리 숙세의 연을 완전히 끊고는 이제 그 불가에 정진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는 달리 아버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어요. 아, 네팔 쪽 기록에 의하면. 아, 용돈을 받고 사신 것 같다. 용돈을 드렸거나. 아, 용돈을 좀 세게 받으셨어요. 아, 세게 받으셨어요. 왕한테 무슨 용돈을 드려요, 왕자님이. 용돈으로 사원을 막 받으셨어요. 아. 유니텔 같은 사업 안 하셨나 모르겠네. 고타마 SDS을. 그,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아버님께서 이제 여러분 오라고 하셨는데, 7년 만에 300명의 제자들하고 카필라성을 찾게 되시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정관원께서는 이 일행과 부처님을 위해서 사원을 지어주십니다. 이곳이 쿠단이라는 곳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카필라성을 4번 찾아오시는데, 그 중에 3번을 쿠단에서 머무르십니다. 이곳에서 경전도 집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 살아계시는 와중에 카필라 왕국은 멸망합니다. 지금도 이제 연못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그리 하와라는 곳에서 코살라 왕국의 비루다카 왕이 9999명의 석가족 전사들을 도륙했다고 합니다. 9999명이라는 기록은 전부 다 라는 기록이겠네요, 그냥. 아니, 그 네팔 쪽에 남아있는 기록인데 사실 표현을 9999명이라고 했지 실제로 치면은 많이 있었다, 많이 죽였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뭐 기원전 5세기의 엑셀은 이제 5자리까지는 입력이 안 돼가지고. 네, 샵샵샵샵샵 그러던가. 많이 죽였다. 많이 죽였다. 네. 많이 죽였다. 아무튼 카필라성도 그때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라마그라마 스투파라는 곳도 있어요. 라마그라마 스투파요. 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화장을 하셨는데 이때 나온 사리들을 7곳인가 8곳인가로 나눠서 봉분을 세웠다고 해요. 이 얘기는 저도 안 해요. 네. 나중에 인도 대륙을 섬으로 통일하셨던 아쇼카 왕이 봉분들을 다 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전 세계로 사리들을 보내는데요. 아, 아쇼카 왕이 소원을 이루고 드래곤볼이 다시 흩어졌네요. 그러네요. 그래야 그 다음 편이 나오거든. 네. 근데 여기 봉분을 못 열었어요. 여기만. 마지막 봉분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전설에 의하면은 붉은 용이 나타나서 열지 말라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 용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그 저 중앙대 호수가에 떠 있는 그 친구가 가끔 네. 뱀의 왕이었다라고도 해요. 이거 뭐 기록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네. 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봉분입니다. 아, 그럼 아. 지금까지 중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것이 네. 확인되고 있는 네, 확실한 원래 부동산에 그대로 있는 두 개예요. 하나는 그 여기에 진신사리 봉분하고 그다음에 스리랑카에 치아사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 두 가지만 사실은 진신사리로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잘 모르죠. 그럼 나머지 아. 사리는 그 호이포이 캡슐과 함께 드래곤볼 레이더가 발명이 되면 그때 찾을 수 있겠네요. 고증이 그렇게 잘 된 작품이었어요. 아, 호이포이 캡슐 진짜 언제 개발될까요? 3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네티즌 21호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이외에도 룸비니 근처에는 불교, 룸비니 근처의 불교 유적지는 마야부인과 정반왕을 모두 모신 두 개의 스투파. 그리고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 칠불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분들 중에 구나 홍문이 불과 구류 손불의 탄생지 표식 등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이곳들을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틀 정도 걸리고요. 아, 지금까지 들은 것은 유적지를 다녀보려고 했던 불자를 위한 여행 가이드가 있다면 그분에게 들을 수도 있는 얘기겠군요? 아니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 교통편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 예, 가이드북에 소개를 안 해요. 어쨌든 아~ 그래도 성지순례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인가요? 성지순례로 가시는 분들도 거의 카필라성이랑 몇 군데밖에 안 가세요. 그 성지인데 이제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안 된 곳.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그래서 뭐, 그, 거의, 성지순례들 중에서도 저기, 법륜스님하고 계시는 그, 정토회 정도가 거기를 다 찾아다니고 있고요. 아. 나머지는 거의 그냥 룸비니만 왔다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 여기가 네팔하고 인도 국경 지역인가요? 예. 아. 국경이 그, 룸비니에서 그 인도 국경까지 7km 밖에 안 돼요. 아, 거의 가까운 곳이네요. 인도에서는 룸비니를 되게 탐내겠네요. 뭐 일부 설에 의하면은 그 카필라성이 그 네팔에 있는 카필라성이 짝퉁이고 그러니까 뭐 별궁이고 자기네 본궁들은 자기네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들도 해요. 국경에 7km면은 뭐 GP 그죠?
막사잖아요. 네. 네. 아니 그 통신사가 막 엮이죠. 그 어떨 때 보면은 그 인도 통신사가 떴다가 여기 네팔 통신사가 아하, 떴다는 그 정도로 거죠. 가까운 곳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부처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 이 정도에서 줄이고요. 네네. 여기 방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제 트위터 계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성지에 대한 소개 파일들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 5년 한 방송에서 지금 자기 트위터 계정 홍보하시는 세 번째 분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누구신가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2500년이 넘어가는 유구한 역사가 많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있는 동네다. 근데 이게 망가지지 않은 원인이 뭐냐면 외져서 그래요. 교통편이 안 좋아서. 14세기 정도부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는 이게 세상으로 나오질 않아요. 경주 부여와 입장이 다른 거 아니에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군요. 워낙에 외진 곳이다 보니까 세계 관심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어느 날 20세기 중반에 갑자기 세계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1960년대 우리야 뭐 이제 한참 경제 개발한다고 정신없던 때인데 당시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는 미소냉전이란 중동전쟁이죠. 네. 네, 007이요. 그러죠. 아, 세계 3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들의 성지인 예루살렘과 무슬림 메카는 교전 당사국들의 국교 안에 있는 곳이었고요. 아, 그러네요. 교전 지도 돼요. 그런데 불교 성지였던 룸비니는 워낙에 오지라서 발굴도 안 되고 있었거든요. 유엔의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탄트라는 분인데요. 이분 버마 출신의 교육자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분입니다. 성함만 봐서는 우탱클랜 출신인 것 같은데. 우탄트. 아, 저 어디지? 스테이튼 아일랜드? 네. 맨하탄 근처? 네. 본인의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는 다른 종교의 성지와는 달리 룸비니가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보이분한테는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의 성지는 모두 전쟁터니까. 전쟁터인데 여기는 평화의 지역이다. 예. 그것도 그렇고 뭐 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거는 이제 몇몇 나라들이 혹은 이제 대륙 간에서 밀어줘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네. 불자를 이 자리에 올렸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뒷배경에 있었겠죠. 여기에 또 한 분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이미지를 일본이 가지게 만들어주신 가장 큰 역할을 하시게 된 건축가가 한 분 계십니다. 네. 단계 겐조라는 분이 1세대 일본의 건축가로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1987년에 받으신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일본의 기념비적인 건축물 거의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도쿄 도청사, 네. FGTV 본사, 도쿄 성모 마리아 대성당 등등이 있죠. 내가 도면에 지우개질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름. 그렇죠. 일본 여행 가셔도 도쿄 도청사나 후지TV 본사 정도는 다 보러 가시죠. 아, 그래요? 성모 마리아 대성당 같은 경우는 빛이 되게 좋아요. 저는 거기는 못 가봤네요. 그 글리코맨인가? 뭐죠? 그거는 오사카입니다. 네, 아, 그거 말고? 네. 참나 일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탁위원회도 만들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 가장 많은 돈을 냈던 것도 일본이었습니다. 아, 예. 단계 겐조가 만든 룸비니 마스터 플랜은 세 구역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부처님 탄생 성지와 성지에서 나으신 다음에 부처님 나으신 다음에 바로 목욕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마야 대비 사원.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절들이 있는 국제 사원 구역. 그 다음에 고고부테라고 스님들 연수 시설이 있는 룸비니 뉴 빌리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뉩니다. 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개발을 하도록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네, 대지조성 작업 들었다 하신 거죠. 아, 승려 연수원 이런 것도 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20세기 초중반,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78년에 최종 마스터 플랜을 만드세요. 아, 그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전 세계에 이제 불자분들이 여기에 가서 연수를 받으시는 게 이제 뭐 큰 하나의 목표가 되실 수도 있고. 연수시설은 스리랑카 스님들이 제일 먼저 만드셨고, 그 뒤로는 아마 만드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결과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는 여전히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외진 곳. 예, 이 마스터 플랜이 세워졌었다. 네. 정도까지만. 예, 그리고 일본도 나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단계 겐조라는 건축가의 역할도 컸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팔에서 건축가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건축 기자재들을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를 현지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네. 보니까는 벽돌밖에 없는 거예요. 현지에 쓸 수 있는 건축 자재가요. 벽돌밖에 없어서 그거 가지고 최대한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갖다가 만드셨어요. 아,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은 벽돌 하나 가지고도 만듭니다. 야, 근데 그거는 이제 좋게 생각하면 윤세민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만 듣고 있으면 그냥 우리
부대에서 만들었던 화단 같은 것들이 떠오르고 그 뭐 할 수 없는 걸 하고 그래 이런 벽돌밖에 없는 곳이라는 건 벽돌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곳이라는 거잖아요. 한국에 벽돌 그 무인화 시설까지 잘해가지고 잘 만드는 공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막 해발 고도도 높은 네팔 같은 나라에서 벽돌밖에 없다. 다행히 여기는 그 고도가 90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그 문제가 나중에 좀 큰 문제가 됩니다. 다행히 낮아서 900m래요. 더 들어보죠. 뭐. 예. 아주 미니멀한 형태의 디자인과 마스터 플랜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룸비니 개발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불교 단체들에게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들어오세요. 지금의 문정동 같네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네요. 팩스를 쭉 보내는데 룸비니 개발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아시아 국가들이랑 티벳 불교의 영향을 받은 유럽 불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축 방식이 좀 단순하거든요. 포탈라궁. 포탈라궁, 예. 네. 포탈라궁처럼 생겼어요. 포탈라궁 이미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 신들이 사는 신전처럼 생겼네요. 신전인데 여기 지붕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그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며 네. 크게 봤을 때는 약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처럼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는 흰색 건물이에요. 그냥 네, 흰칠해놓은 네.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눈에 봤었을 때 조형적 미가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생각들이 되질 않는 거죠. 너무 좀 단순해 보이는 거고.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상기국의 절들에 좀 이제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절도 좀 다르게 생겼고 중국 절도 다르게 생겼고 일본 절도 다르게 생겼으니까. 각 나라의 그 불교 사원들의 건축 양식들이 모여서. 네, 이러면 뭐, 우물쭈물하게 모여가지고 좀 이제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아, 그니까 이 남방불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축 양식, 아까 윤쌤이 말했던 대로 딱 관광 가서 보면, 우와, 화려하다. 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 말고,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한자문화권에서 만들었던 불교 사원들, 그런 거에 좀 차용을 좀 한 것 같다, 티벳에서는. 각국의 건축 양식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1.6km 정도 사방 내에 여러 이 절들이 들어가 있으면 비교들이 될 테니까. 그러네요. 실제로 그런 타운이 생긴다면은 뭐 불자분들뿐만 아니라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되겠네요. 역사적인 연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문제는 이게 조계종 총무원으로 날아갔던 게 80년대 중반입니다. 8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조계종도 이 팩스를 받았다. 입주하세요. 이때만 하더라도 일단 해외여행 자체가 자유롭지 않았죠. 네. 그리고 네팔로 가는 비행기 편도 애매했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종단 내부였습니다. 종단이요? 예.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분은 서의현이라는 분입니다. 서의현. 제가 초등학교 때 뉴스에서 봤던 조계종은 조폭들이 강목 들고 가서 서로 패싸움하고 막 그러던 조계종인데요. 지금 그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거를 가장 화려하게 하셨던 분이죠. 아. 94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계사에서 그 생 난리를 쳤던 그분이에요. 니가 가라, 룸비니. 아, 나 이거 왜 터지지? 재산은 니. 내가 니 불목하니가. 네, 재산을 뭐 거의 한 200억, 300억을 갖다가 언니가 썼다고 하고요. 네. 말씀하셨던 청부폭력들도 있었고요. 아니 90년대에 200억을 돈킹이에요. 거기다가 정치자금 세탁도 하셨대요. 80억 정도를 갖다가 노태우의 정치자금도 세탁을 하셨고. 야 스님이 정치자금 세탁도 하세요? 속과에서 뭐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의 타이틀을 달고 하셨던 분이에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죄를 모두 업고 가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속에서나 죄지 이러면서 휘두르고 다니신. 네. 그래서 94년도에 조계종에서 쫓겨나세요. 그거 모두 업고 가셨잖아요. 예. 이분이 또 이제 결혼하시면 안 되는 비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인 분과 사실혼 관계로 사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시려고 그러면 무진장 바쁘셨겠죠. 그렇습니다. 무진장 바쁘셨다 보니 영어로 날라왔던 팩스 같은 건 별로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습니다. 아, 안 봤다. 영어다. 아, 뭐 근거가 이래요. 아까 당시 조계종이 상당히 어지러웠고, 네. 예,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정치자금 세탁이라든가. 그래서 룸비니에서 날아온, 예, 성지를 개발할 테니까 입주하세요. 이런 거는, 못 읽었다. 네. 수신하지 못했다, 똑바로. 네. 사실 근데 최근에도 한국 스님들이 생각하시는 세계는 조금 깹니다. 어떤 점이 그럴까요? 제가 외국에서 이제 주로 굴러 먹었다 보니까, 친분이 있는 스님들도 대부분 외국 스님들이시거든요. 아, 네. 네팔에 있는 스님들이라든가. 네팔, 부탄의 림포체들이라든가, 뭐. 지금 말씀드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파리에 계시는데요.
세계적인 불교 단체 중에 월드 펠로우십 오브 부디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월드 펠로우십 오브 부디즘. 우리말로는 세계 불교도 우의회. 세계 불교도 우의회.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국제 불교 단체인데요. 여기 프랑스 지부장이신 분이 담마라타나라고. 담마라타라 씨. 그 스리랑카 스님이세요. 아, 스님. 네. 유네스코 불교 부문 연락관이고요. 아하. 그리고 소르본 대학 철학과 교수입니다. 아, 철학과 교수세요? 네, 동양철학 교수예요. 제가 지금 받들어 모시는 분과 결혼한다라고 처음 말씀드리니까는 각종 조언들도 많이 하셨어요. 뭐 네팔 사람들이 이러니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네, 집에서 사람을 받들어 모시려면 보통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분이 한국 스님들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무진장관했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거 되게 생경하네요. 당연히 돈 아까운 줄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스님이잖아요. 2011년인가에 그 자승 총무원장이 유네스코 본부에 와서 한국 사찰 음식 시연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 덕질인 방송 분량에 나오신 분 아닌가요? 네, 자승 총무원장 되게 중요한 주인공 분이에요. 그렇죠. 예. 네. 저야 한국 스님들이 워낙 국제화가 덜 돼서 외국 나가서 뭔가를 했다는 게 좀 신기해서 그런 분 잘하신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화를 내신 게 절밥이랑 기본적으로 채식인데 서양인들 중에서 채식주의자들이 비중이 얼마고 그들이 가리는 것들이 얼마나 세분화가 돼 있는데 그들 앞에서 무슨 채식 자랑이냐는 거죠. 되게 상식적인데요? 채식주의자의 단계가 얼마나 다양한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음식 시연회를 했는데 세 분 오셨다는 거가 그래요. 경비는 한 10억 정도, 쓰셨고. 아, 그렇게 세 분이 오셨다. 예. 그러면은 뭐 캐비어 같은 걸 드셨나? 그러니까 세 분이 돌아가실 만큼 드시긴 3억 3천씩. 자. 음식 준비는 잔뜩 해놓고 다 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막 그 채식 전문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보면 그 이제 준비하신 스님들은 막 뭐 폴로, 오보, 락토 이런 거 아무도 구분 못 하시고. 그죠. 풀입니다. 이랬을 것이다. 고춧가루 안 썼습니다. 뭐야, 그게. 아, 고춧가루 쓰면 안 돼요. 아니, 그거 아는데. 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쓰면 안 되죠, 진짜. 조계종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 마늘이랑 고춧가루 안 썼는데요. 이 정도다. 설거지도 이렇게 한다. 도대체 한국 밖에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게 없으면 그러냐고. 굉장히 좀 언짢아하셨어요. 하여튼 한국 스님들은 바쁘시다 보니까 조계종단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성지에 그닥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스님들이 바쁘시니까. 예. 그래서 개별 사찰들이 룸비니 개발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불사를 벌였고요. 세 곳의 한국 사찰들이 공사를 했는데요. 한 곳은 완공이 됐고 또 한 곳은, 그래요? 예. 또 한 곳은 지금 그 조계종이 지원을 받아서 수년 내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또 한 곳은 착공도 하지 않았어요. 아, 결국은 그러니까 룸비니 개발위원회하고 계약은 맺었고, 예. 공사는 했고, 완공된 곳도 있다. 있기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종단이 나서도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힘든 데거든요. 벽돌 구하기도 쉽지 않은 동네에서 그 공사들을 갖다 진행을 개별절들이 개별 스님들이 가셔서 하셨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익숙치 않아서 이런 단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힘든 일 다 하시듯이. 아, 그렇군요. 조계종단은 신경도 안 썼고 네. 몇몇 절들이 그냥 그 룸비니에서 저 조계종으로 팩스를 보냈대는데 그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라도 가서 봅시다. 거기 벽돌이 있다는데 우리가 한 1년 동안 미장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서 공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스님들이 직접 공사 반장을 하셨어요. 아, 네. 목사님들 중에서도 시골에 있는 버려진 창고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개척교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부처님 나신 곳에 우리가 가서 뭘 합시다. 뭐 돈이고 뭐고 아무 계획도 없이 가서. 예. 근데 그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 절 같은 경우에는 황룡사 사이즈예요. 절이 무진장 커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그거를 그 시멘트 안 나온 동네에서 시멘트 그래가지고 만드셨어요. 시멘트를 그럼 다 들고 오는 거네요? 굉장히 어렵게 진행들을 하고 계시죠. 여튼 이렇다 보니까 좀 골 때리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게 단계 견주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조성된 국제사원구역의 절들은 일단 유네스코랑 룸비니 개발위원회 공동관리 대상이에요. 아, 여기에 건축물이 지워지면 일단? 네. 근데 이 절들은 모두 그 나라의 가장 큰 불교단체들이 지은 거거든요. 네. 그곳에 절들이 있는 나라들, 중국, 인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독일, 스위스의 주 네팔 대사관 문화 담당자의 업무 영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장 큰 불교 종단이 갖고 지었으니까. 네. 근데 한국은 개별 사찰들이 지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이게 그 관계도 종단과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좀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 문화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거의 안 했어요. 한국 대사관은 이제 한국의 개별 절이 와서 룸비니에 만들어 놓은 이 사찰을 신경 쓰지 않았다. 유네스코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요. 네. 그리고 룸비니 개발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회의를 카트만두에서 해요. 왜냐하면 대사관들이 다 카트만두에 있으니까. 대사관들이 있는 곳에서 한다. 예. 근데 한국 대표는 스님이란 말이에요. 딴 나라는 대사관이 앉아있는데. 예. 그러니까 직접 지으신 거기 스님이 주지가 되셔서. 방금 전까지 공사하고 오신 스님이. 그 날짜를 제대로 통보를 받으면 그나마 좀 제대로 오실 수가 있는데 남네팔이랑 북인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양기형 무진장 많이 껴가지고 비행기가 잘 안 떠요. 아. 그럼 차로도 못 오는 거예요. 아, 우편 배송은 비행기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노티가 뭐 전화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며칠 전에 가는 게 좀 애매하면은 못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다른 분들은 대사관 근처에서 회의를 여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가셔도 되는데. 대사관에 팩스가 오고. 네. 그냥 쭉 가면 돼요. 차 타고. 근데 네. 이건 뭐 은비니에서 갔는데 거의 한 하루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대사관들이 나와서 쭉 앉아있는 회의장에 우리나라는 주지스님이 앉아계시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나라 한인 커뮤니티들은 이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팔에 적을 두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룸비니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지역이죠. 아하.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저같이 또 이제 그 날라리 불자 같은 경우는 낄 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놀았던 친구들이 국제 구호단체 NGO들을 활동가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불교 성지가 그 한국 조계종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보드가야에서 배낭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벌이는 파괴승들을 그렇게 오래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네팔의 한인 커뮤니티에게 룸비니는 관심 밖의 지역이었고요. 그런데 2011년에 뜬금없이 한국의 대외 원조 중심축을 담당하는 한국의 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이곳에 미화 200만 달러 한국 돈 22억 원을 들여서 세계 평화도시 계획을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확 샜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룸비니라는 종교 유적지. 이것을 개발하려고 했던 어떤 건축가 혹은 각국의 불교 전체의 움직임. 이것이 약간이나마 실현이 돼서 네팔의 룸비니에는 지금 이 다양한 나라들이 사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종종 모이고 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상황. 조계종이 왜 관심이 없나. 네팔의 교민들은 왜 관심이 없나? 국가는 따로 설명 안 했습니다. 국가는 당연히 관심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30년이 지난 2011년에 네. 갑자기 코이카가 200만 달러를 들고 룸비니로 갔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국가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부족하게 건축되고 있던 우리나라의 구역이 이제 드디어 국가가 나선 그림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됐는지 광고 듣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엔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깨끗하게 씻어낼 땐 빅그린 투쓰리 샴푸 두피와 모발에 영향을 줄 땐 투쓰리 스칼프 트리트먼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두피 역시 소중한 내 피부니까요.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샴푸, 투쓰리 트리트먼트. Big Green. 모발 손상에는 투쓰리 헤어팩.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하루 건강, 하루 한 포, 하루 세 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미야. 평산네이처. 한국의 교회 특징 중에 하나죠. 지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달려들어가서 되게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네. 자기들이 관심 없는 분야는 민간에서 하게 놔두고 손 털고, 손 띄고 있고. 후자에 가까웠던 룸비니 개발위원회 사업에 갑자기 코이카를 얼굴로 200만 달러의 자금을 들고 달려갑니다. 거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되게 수상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세계 평화 도시? 네. 네이밍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더 재밌는 게 프로젝트 이름을 네팔말로 만들었어요. 비스바산티 나가르라고 네. 나가르는 인구 20만 이하의 작은 도시고요. 네. 비스와는 세계, 산티면 평화죠. 세계 평화 도시 계획을 네팔말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2007년도에 코이카에서 그 카트만두 공개에 티미시라는 곳에 병원을 만들어주는데요. 티미라는 도시에? 네. 그때 네팔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게
입찰 공고를 신문으로 해놓고 제안 요청서를 한글로 던져서 서유한 건데.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010. 010 미리 써주고 불편할까봐. 네. 이런 요건들은 만족을 시키는 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를 갖다가 한글로 던져준 거예요. 아, 우리가 갑이다 이건가? 그러니까는 네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네 뭐냐 이게 딱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황당히 좀 그런 전략들도 있는 분들이 프로젝트 이름까지 한국 네팔말로 만들었어요. 성의가 좀 있어 보인다. 아, 네. 그리고 어떤 성의가 갑자기 생겼다. 거기다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답니다. 보통 그 네팔에서 했던 거 코이카에서 거의 언론 보도 안 나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직업 학교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그랬는데 그거 한 350만 불 정도 썼거든요. 네. 그 코이카가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 근데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일 어느 나라에 가서나 다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보도도 잘 안 되다가 왜냐면 이렇게 구멍 숭숭 나게 일을 하니까 한글로 된 문서를 돌리질 않나. 근데 이름부터 거창하게 네팔말로 세계 평화 도시 계획 해가지고 너 돈도 목돈을 들고 가서 광고도 크게 냈다. 아, 뭐 한국에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뭐냐 저 그게 특히 제가 그때 그 네팔의 깡촌이라는 그 네팔에서 깡촌으로 불리는 당이라는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었는데요. 아, 동네 이름이 당이래요. 당. 장출월로 아. 한국에 실려왔거든요. 아, 그 사무혜성님이요? 예. 장출월로 실려와가지고는 병원에 누워서 보니까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떴더라고요. 아, 기사를 보게 되신 계기가 아파서 한국에 오셨다가. 그럼 네팔에서는 모르셨던 거네요? 네팔에서는 제가 그 뉴스를 볼 수가 없죠. 일단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 농산 바쁘거든. 그렇죠. 아, 네. 일단 아침 5시, 4시 반에 나와가지고는 뭐 한 5시 정도 들어오면 지쳐갖고 자니까요. 룸비니 개발위원회 분들이랑은 친분관계가 계속 있어서 가끔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듣긴 했었어요. 코이카가 이거... 한다고 했던 그 프로젝트가 2013년에 끝났나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세계평화도시계획. 예. 근데 뭐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어? 한국에서 네팔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한국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 정도로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네팔에 당연히 룸비니 개발위원회 쪽에 사람들은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네.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 아니 뭐 이런저런 일들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게 전체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버려지는 소소한 얘기들에서 한국 사람들 왜 그러냐 이건 뭔 얘기냐 뭐 이런 얘기 정도죠. 근데 올해 초에 그 친분이 있어서 이것저것 좀 많이 공유하는 일간지 기자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 프로젝트를 쫓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몽땅 다 공유한 다음에 어떻게 끝났나 해서 구글신을 좀 봤죠. 구글로 검색들을 좀 해봤죠. 네. 한글로는 여전히 소식이 없어요. 언론 보도가 많았었던 시점 그, 이후로? 예. 그 이후로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뒤져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인도의 대표적인 영자지인 힌두스탄 타임스에 기사가 하나 걸립니다. 2014년 6월 26일자 기사 Plan afoot to develop Lumbini as a world peace city. 그러니까 룸비니를 세계 평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여기는 2014년. 예. 네, 여기는 한국이란 나라 이름이 들어가나요? 그 기사 내용에 한국 코이카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내용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한국의 국제협력단 코이카가 미화 762억 달러, 하나로는 약 8,733억 원을 투자해서 25평방마일과 그 주변 388평방마일을 개발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키우려고 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한국에 기사가 막 걸리고 홍보가 됐던 건 2011년인데 코이카가 200억을 싸들고 거길 갔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최초의 이제 뭐 계획 발표하느라 썼을 것 같은 그 200만 달러 수준이 아니라 762억 달러를 써서 개발하겠다. 예. 라는 기사가 2014년에 나왔다. 근데 한국에는 안, 보도가 안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제가 방송 처음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8,733억인데 네. 그 돈을 써서 해외 나라의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미사 신도시도 아니고 굉장히 네. 큰 프로젝트잖아요. 이게 그게 뉴스에 안 떴다 한국에. 근데 인도 뉴스에는 뜬 거예요. 지금 구글에 코이카 룸비니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뉴스는 코이카 룸비니 사업 추진에 따른 네팔 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그게 2011년이에요. 2011년, 2013년 전. 네, 2012년 6월 19일 기사가 제일 최상단에 뜨네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얘기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거의 국민 세금으로 9천억 원이 나가는 프로젝트인데 네. 외국에는 떴는데 한국 언론에 한 줄도 보도가 안 됐으면.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네팔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는군요. 룸비니 개발위원회 문화부 연락관인 건앤 라이 씨입니다. 네.
문화부 룸비니 개발위원회 문화부 연락관 건앤 라이 씨께 다시 한번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분과의 인터뷰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What was actually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Project is a huge big project. Get the target master plan. Out of that area was covered by that quickest funded World Peace City plan. 프로젝트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룸비니를 포함하는 10평방 킬로미터 지역을 개발하는 도시 계획 프로그램이었지요. 룸비니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옛날 겐조 단계의 마스터 플랜에서 포함되지 않은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 코이카가 자금을 넣은 것입니다. That project is still carrying on now or just finished? 그 프로젝트는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No, not started it. 아니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What is that mean? 무슨 말씀이죠? We started it. Only the Koika has developed master plan. 시작도 안 했어요. 코이카는 마스터 플랜만 제시했습니다. So on last, you know, the January 20, the Koika, you know, vice president, he came to Kathmandu and we supposed to fly together to Lumbini, but the flight was delayed and cancelled due to the weather. Yeah. So we could not go to Lumbini together, but we have discussed in Kathmandu. Yeah, Koika wants to start this project soon, but there's something has to be clear. 지난 1월 20일에 코이카 부대표가 카트만두에 왔습니다. 룸비니로 가서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항공기가 날씨 때문에 취소되어서 룸비니를 못 가고 카트만두에서 논의를 했죠. 코이카는 이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길 원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newspapers that they were trying to fund around $760 million for the design. 신문 보도에 따르면 7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모아서 이를 할 거라고 하던데요. That is initially for $762 million. 네. 초기 투자는 7억 6,200만 달러였죠. Who was trying to pay that? 그 돈은 누가 냅니까? That money. Yeah, that money, there is some, you know, the criteria. That's why we do not have any clear instruction to collect the fund. So, project is pending now. 그 돈이요? 그 돈이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펀딩할 것인가에 대한 깔끔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알아먹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인도 문화권 영어. 네, 통역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 돼요. 네, 사무엘 형님이 계시기에 가능했어요. 저 아는 형님이 관광호텔에서 일을 좀 하셨는데 네. 이쪽 영어에 굉장히 특화되셨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쪽 가면은. 네.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읽기도 어려워. 762억 달러가 이제 최초에 필요한 수준의 사업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할 방법이 깔끔하지 않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걸 어디서 갖고 올 것인지와 관련한 얘기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는지도 확실치 않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200만 달러는 확실히 쓴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검색어를 참 잘못 썼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는 다시 검색들을 해보니까 국토연구원의 출장복명서 두 개가 걸리고요. 국토연구원의 출장복명서. 출장복명서라는 건 언제 쓰는 겁니까? 출장 갔다 와서 이제 보고서 쓰는 거죠. 아, 보고서를 복명서라고 하는군요. 예. 그리고 코이카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원조 현황이 걸리더라고요. 코이카 아태 지역원조 현황. 예. 국토연구원의 2014년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2014년 6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에베레스트 호텔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최종 보고회가 진행되었고 네. 발표를 담당했던 거는 환경과 사람 그룹의 곽영훈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가장 여러 번 듣게 되실 이름이 등장합니다. 곽영훈 회장. 소개를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경력이 아주 화려하신 분이세요. 1943년생으로 경기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MIT 공대 건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버드에서 교육학 석사를 하시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교육철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서울시 도시기획위원회 위원이었고 홍익대학교 도시기획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경기고 MIT 하버드를 나온 도시계획 전문가. 한미 최고의 교육기관들을 거치신 분이죠 일단. 그 외의 경력들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 사업을 두고 뭐한 얘기를 했냐면 계획은 곽영훈 회장이 하고 나는 실행만 했어 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 실행이 문제죠. 그 MB와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MB가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풍겨지네요. 그 왜냐하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사업 청계천 복원사업에 네. 사실상의 리더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혀 세웠던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획을 몽땅 다 하신 분이다. 이분 경력을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글링을 하니까 개인 홈페이지가 뜨더라고요. 아 좋군요. 예. 경력들을 읽다 보니까는 딱 한 분이 걸려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룸비니를 비스와 산티나가르 이 네팔을 기억나시나요? 비스와 산티나가르 세계 평화도시 계획을 하는 구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 이 청계천을 복원한 유능한 이명박과도 친한 도시계획 전문가가 룸비니를 세계 평화도시로 만드는 구상을 했다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예.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자랑으로 걸었다.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유엔으로부터 어떤 발주를 받아서 네. 세계 평화도시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얘기가 그 약간 좀 달라요. 왜냐면은 사전 단계들이 좀 있거든요. 설명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네. 1978년에 단계 증조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세계 불교도들로부터 2천만 달러를 모금을 합니다. 네. 그게 1978년의 일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룸비니 개발위원회는 1985년에 만들어져요. 네. 10년간 삽질을 했으면 이게 조경공사인데 뭔가 외관상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진척이 없는 거예요. 네. 세계 스님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2천만 달러를 모금했던 세계 스님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2천만 달러라고 한다면 네. 우리 그 600만 불의 사나이 할 때 그 600만 불의 가치거든요. 아, 사나이를 만들 수 있는 돈인데. 사이버 그렇죠. 아니 뭐죠 그 뭐 인조인간을 갖다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돈인데. 네. 그 곽영훈이라는 도시계획자에 대한 도시계획 전문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그 단계 겐조라는 일본의 건축가가 준비를 했던 룸비니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네. 78년에 플랜을 만들고 불교도들로부터 돈을 모금했고 룸비니 개발위원회가 85년에 만들어져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뭔가 공사라는 걸 했으면 터라도 닦여 있어야 되고 네. 한국의 건축 속도로 보면 절반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절반이 아니라 다 돼 있어야 되죠. 네. 근데 그냥 동네는 작고 평화로웠다. 여전히 네. 2천만 달러가 들어갔는데도. 그러면 누가 화나냐 스님들. 이 화가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90년대 조계사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었다. 아, 네. 그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조계사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네. 여튼 세계 스님들이 이 당시에 그 룸비니 개발위원회를 만들 때 네. 그 돈들을 갖다가 거의 주동해서 모으셨어요. 그리고 한국 스님들도 돈을 내긴 하셨어요. 이때 이게 거의 한 2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화가 많이 나신 거죠. 네. 모으고 객출했던 스님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좀 정리들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인이 따로 있어요. 공사가 지연된 원인이요? 예. 뭘까요? 네팔의 벽돌 제작 방법이 수천 년 전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벽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요즘도 네팔에서 벽돌은 주로 11월부터 5월 사이에만 생산이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시기를 따진다는 건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월부터 5월 사이에 만들 수 있는 게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비가 안 와서요? 네. 지붕이 있으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진흙을 파요. 네. 그다음에 진흙을 흙이랑 잘 섞어요. 네. 벽돌 틀에 넣어요. 네. 이걸 말려요. 그렇죠. 그다음 말린 상태에서 얘를 갖다 굽는 거예요. 이 그 가마에 넣고 굽는 과정 전까지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가마가 일회용 가마예요. 왜죠? 아 완전 밀봉을 해야 되는 가마군요. 예. 아, 와 삽질 좀 했구나. 완전 밀봉을 해서 굽고 가마를 부시고 예. 꺼낸 다음에 다음 벽돌은 가마를 새로 지어야 예. 되는 일회용 가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지금 들어. 일반적인 그 벽돌 생산 공정이랑의 효율로 놓고 보자면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으로 놓고 보자면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효율이. 그거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원인이 네. 현재 좀 있습니다.
아, 개선할 수 없는 원인이요?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원인. 하지 않아도 되는 원인이요? 보시죠. 첫 번째는 네팔인들의 구매력이 워낙에 형편이 없어요. 아, 이런 문제. 남미의 다양한 산유국들의 나라의 기름값이 리터당 30원인데도 사람들이 차를 타지 않는 이유. 기름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 벽돌이 아주 고급 건축자재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쓰는 집들은 좀 있는 집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당 지역의 그 깡촌으로 들어가면. 사무엘님 농사짓단. 예. 농가 대부분 아직도 진흙집이에요. 사무엘님도 진흙집에 사셨나요? 아, 농사 짓을 땐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 좋은 점 있겠죠, 뭐. 아니, 안 좋으니까 장애탈이 나죠. 아, 네. 그 막, 뭐, 환기도 잘 되고, 뭐, 집이 숨을 쉰다, 막. 방금 지금 되게 인상 쓰면서 고개 흔드셨어요. 그니까 벽돌집은 되게 고급이다, 네팔에서는. 네. 그니까 이게 굉장히 뭐, 나무로 대륙적인 형태 만들고, 마른 잎 엉기석에 엮은 다음에 진흙 발라가지고 만드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마감은 또 소똥으로 하고요. 이건 정말 말로 들어본지도 되게 오래된 얘기다. 그거 뭐 저기 세계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 아프리카 편 보면은 그런 것도 본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소똥을 잘 개서 마감을 하는. 마감 그거 소똥 또 뗄감으로도 쓴다면서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가가 굳이 혁신적인 벽돌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게.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벽돌 집을들을 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벽돌 수요는 늘어난 거예요. 네. 하지만 공급은 똑같아요. 공급이 똑같은 상태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벽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새로 증산을 하지 않아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묘합니다. 거기다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선원들처럼 1년치 돈을 성급으로 땡겨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은 이런 거 보기 힘들죠. 사람을 사과세로 쓰는 거 한국에서는. 근데 옛날에는 이러면 참 편했다고. 네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되게 늘어나요. 한 번에 돈 다 썼어. 걔들은 1년 동안 어차피 일할 거야. 네. 요즘에 이런 거는 이제 산악에서 장학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 아, 그렇구나. 요즘도 그런 인질극이 있긴 있군요. 네. 그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정비용 자체가 똑같죠. 그러니까 고정비용은 똑같은데 수입은 늘어나요. 그럼 뭐하러 기술 개발합니까? 시장이 되게 다르네요. 보통 이런 시장이었으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공정을 개선한 다음에 엄청 싸게 벽돌을 풀어버리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이 안 늘어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통 명품 산업의 방식인데. 그러게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룸비네는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잊혀졌던 동네입니다. 워낙에 외진 곳이어서. 룸비네 성역에서 약 한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이러와라는 국경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 예, 바이러와. 바이러와라는 예. 국경도시가. 그리고 그 이 도시와 맞이하고 있는 곳은 인도 도시는 소나울리라는 곳이에요. 네, 인도의 국경도시 소나울리와 티벳의 국경도시 바이러와라는 조금 그나마 큰 도시가 있다. 바이러와는 인구 한 10만 정도 되고요. 소나울리는 읍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 도시네요, 도시. 보통 국경도시들 같은 경우 흥청망청한 분위기들이 좀 있거든요. 우린 뭐 그걸 알 수가 있어야죠. 한국으로 치면 터미널 근처가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뭐 보통 이제 그 음주 가무가 가능한 지역들이죠, 거기가 다. 되게 맛없는 식당들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국경과 물자들을 수송을 하는 트럭 운전수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하역을 하면 거기서 돈을 받거든요. 그럼 거기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다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거기서 돈을 쓰죠. 그죠. 그죠. 물류가 오가는 곳에는 물류 노동자들이 쓰는 돈이 많이 널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시장 같은데 보면은 그 어리버리하게 그 고스톱 치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그 미들급 타짜들이 끼이잖아요. 아하. 그런 분위기들이 대체로 있어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철거가 됐지만 성매매 업소들도 거의 대부분 다 터미널 근처에 있었잖아요. 옛날엔 많이 그랬죠. 예. 네. 인도 네팔 국경 도시들이 대부분 그런데 유독 소나울리하고 바이러와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인도 대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는 힌두교거든요. 네. 그리고 남부 네팔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북인도랑 똑같아요. 힌두교도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신우의 아홉 번째 화신이에요. 비신우의 아홉 번째 화신. 그러니까 신의 아홉 번째 화신이니까 신이죠. 신의 탄생 성지에서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 사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죄 짓는 거니까. 아, 네, 그렇죠. 힌두교와 불교도 마치 이슬람과 기독교처럼.
그러니까 땅 넓은이 다른 데서 가면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절제가 돼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생산시설하고도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재밌죠? 소비시설 없으면 생산시설도 안 나와요. 제가 군 생활한 화천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요? 아니, 화천에 무슨 신이 있어요? 부대가 몇 개가 있는데 네. 저희는 춘천으로 못 나가거든요. 왜요? 위수지역이라서. 아~ 춘천으로 못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룸비니가 외진 곳에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벽돌을 가지고 오면은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아... 물류를 써서 해결하기도 뭐하고 그냥 거기서 감아 올려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룸비니 개발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비싼 벽돌 써갖고 공사 진행했다가는 말 들어야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걸려있죠. 룸비니 개발위원회는 문화부에도 걸려있죠. 거기다 스님들까지 들어가고 뭐라고 하네요. 돈을 또 벽돌에 너무 많이 쓰기가 눈치가 보였다. 예. 그러니 그냥 세우라 내오라 하고는 현지 공장에서만 벽돌을 갖다 썼죠. 그러다 보니까는 2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벽돌이 또 아까 11월부터 5월까지만 나온다고 하셨죠? 네. 그때 나온 벽돌 몇 장 갖다 쌓아놓고 또 그 다음에 나온 벽돌 몇 장 쌓아놓고 그 몇 달씩 걸리고 한 네. 번에. 아. 그러니까 무슨 건축을 재판하듯이. 아, 그렇죠. 다음 벽돌은 다음 달에. 그러니까 한국은 HB 빡 들어오고 중장비들 쭉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건 꿈도 못 꾸니까 20년 걸릴 수도 있다. 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아는 방식으로는 이런 상황이면 거기에 벽돌 공장을 하나 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 스님들이 빡이 좀 돌아요. 그래서 1998년에 일본 도쿄에서 모여가지고 이걸 1차 불교도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룸비니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됩니다. 성지 순례자는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는 네. 국제공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 공항은 얼마나 먼 얘기인가. 벽돌도 늦게 들어오는데 공항도 필요하다. 아 그런 것들을 빠르게 만들려고 그러면 국제공항 만들고 그리고 불교대학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돈이 돌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리 네팔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빨리 짓지 않겠냐. 지역 아하. 자체를 성장시키자. 예. 거기다가 룸비니 개발위원회는 독립기구라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결의까지 해줘요. 왜냐면은 돈 빨리 써도 좋으니까 많이 써도 좋으니까 일단 벽돌 사다가 공사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의가 된 내용이 UNDP로 가고요. 그리고 UNDP가 곽영훈 회장에게 이걸 갖다 시키게 됩니다. 아 다시 돌아오네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룸비니 프로젝트를 갖다 맡게 됐던 프로세스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현지 사정들 때문에 굉장히 늦춰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일에서 도쿄에서 일본에서 한 결의가 유엔으로 가고 유엔에서 다시 곽영훈 회장에게 이거를 이제 맡겼다는 건데 네. 그러면 곽영훈 회장은 단순히 한국 지역뿐만이 아니고 룸비니 개발 사업 전체를 맡게 되었던 건가요? 당시에 그 마스터 플랜 단계 견조 마스터 플랜을 보완하는 역할들을 갖다 맡게 돼요. 그럼 룸비니 개발 사업 전체네요? 예, 전체죠. 곽 회장님 당신께는 아마 최대의 일생일 때 영광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 당장 듣기로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 건축가 1세대 건축가에서 거장의 칭호를 받았던 분의 작업 결과물들을 보완하는 역할들을 갖다 하게 된 거죠. 네. 근데요. 불교 유적에 이렇게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코이카가 뜬금없이 불교 유적 개발의 사업들을 실행을 하는데 이런 인연을 가지신 분이 결합을 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 어맹뿌 아는 분이 결합했다. 그것도 어맹뿌 시절에. 예. 코이카가 신경 안 쓰던 사업에 갑자기 이제 목돈을 들고 찾아갔는데. 네. 그러니까 12여 년 전에 이 일을 하셨던 분이 그 일을 다시 맡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재미있는 게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기로 해요. 주요 자금은 일본에서 되고요. 이거랑 비슷한 프로젝트가 코이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두 군데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만든 건가요? 두 군데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국토연구원 2011년 출장 목록에 나와요. 네. 200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내용과 추진 범위가 룸비니 보발 계획, 그러니까 보존과 발전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룸비니 프로젝트 팀과 상시 의견 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계획 내용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 잠깐만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게 남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왜 들어가죠? 다시 읽어보죠. 201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내용과 추진 범위가 동 룸비니 보발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네스코 프로젝트 팀과 상시 의견 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 내용의 범위 조정 필요라고 얘기했는데 앞부분 있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포기 이런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죠 연관되는 예
상시 교환, 의견 교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거야. 그 얘기는 백기란 소리예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한 건요,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원조라는 256페이지짜리 문서를 제가 다운받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원조요? 예. 코이카에? 예. 코이카에. 근데 코이카에서는 이 사업을 네팔에서 하자고 했답니다. 네팔에서? 네팔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상하죠. 왜냐면 룸비니 개발 사업은 벌써 30년째 추진해 오던 게 있는데. 에다가 1년 전에 유네스코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똑같은 걸 하겠다고 했고. 코이카한테 새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다. 그러면은 대체 네팔 정부는 무슨 궁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은 너 뭐 먹으려고 하는 거냐? 네. 라는 눈길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에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사업을 구속성 사업이라고 실행을 하는데. 구속성 사업이요? 구속성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이 돈을 내고 그 돈 쓰는 방법을 지정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지를 지정해주는 정도까지만 하는? 지정을 해주는데 그거를 갖다 주로 한국의 업체들이 맡게 돼요. 구속성 사업을 하게 되면. 비구속성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이 원조국의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아. 구속성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다 보낼 수가 있어요. 한국 업체를 데리고 가서? 예. 한국에 하신 분이 계시고 똑같은 게 있고 그걸 다시 하고 남이 하고 있던 사업에 갑자기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국 기업도 한 명 데리고 들어간다. 그 한국의 기업인이 사실은 10년 전에 그 일을 하셨던 분이고. 우연의 일치로. 곽영훈 씨. 어떤 동네에서 10년 전에 우물을 파겠다고. 네. 네. 우물 파는 것 좀 봐달라고. 잘 봐주는 분이 계셔서 그 일을 했다. 예.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갑자기 다른 지자체가 돈을 들고 들어와서 이 동네 우물을 파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데리고 나타난 기술자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죠. 그러자 원래 그 우물 있는 동네의 사람들이 놀랐을 수도 있는데 바깥에서 들어온 외부인들의 소견에 의하면 아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더러 우물 파달라고 시켰다. 오, 묘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지금 중요한 단어는 부처님, 성지, 네팔, 국경, 이명박, 곽영훈 등이었습니다. 돈. 잠시에 몇 가지 단어들이 더 나옵니다. XSFM입니다.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XS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돌아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최순실이 미얀마에서 한탕하려고 했는데 그 형태가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미얀마에서 이 사업 자체가 실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걸 밝혔던 정부 조직은 정부 출연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이었습니다.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에서 760억 들어가고 만들어봐야 다 안 나온다고 보고서를 써버렸거든요. 네. 그 원조자금이 땅과 연관된 곳에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국토연구원들의 연구원들이 날아가서 사업 타당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출장 보고서를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토연구원의 연구원은 평균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곳입니다. 돈 그렇게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값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보통은 그렇죠. 예. 보고서들을 좀 읽어볼게요. 아. 실수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룸비니에서 돈을 뭐 몇천억을 쓴다길래 국토연구원에서 출장 나가서 연구원들이 출장 보고서를 써왔는데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예. 네. 보고 오셨습니다, 사모님은. 일단 그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의 공문서들은 성을 모두 앞에 쓰게 돼 있죠. 이상한 디테일부터 시작하네요. 한국의 공문서는 성을 앞에 쓰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 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주사 맞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병원 가면 잠깐 웃어요. 네. 이게 이름 부를 때마다 웃어요. 아, 이름을 뒤집어서 부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병원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룸비니의 마스터 플랜을 만든 사람을 단계 겐조라고 하지 않고요. 켄조 탄계라고 씁니다. 아, 네. 일본 이름이니까 두 번 뒤집어진 거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다가 일본 건축가자 도시 설계자의 이름을 변기를 하면 한자나 일본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도금해서 써버렸다. 예. 그것도 좀 깨는 게 TANGEKENZO인데 이거를 KENJOZO가 아니라 JO, TANGE라고 썼어요. 이거 중요한 디테일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틀릴 거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썼을 거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일본어 이름을 영어로밖에 안 봤거나.
그러니까 일본어 이름을 영어로만 볼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이 썼는 보고서여야 되는데 이 건축가의 이름도 모르고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받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근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 그 도시설계에서도 업계 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악가가 그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 비틀즈 멤버 이름을 갖다 틀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국토연구원에서 틀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카니에 웨스트를 웨스트 가니에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가니요. 예. 그는 모르는 거죠. 그게 누군지. 그러니까 뭐 거의 국문학과로 치면은 미당 서정주가 아니라 말당 서정주로 계속 쓰거든요. 적당합니다. 아니면 정주 서미당 이렇게 쓰거나. 거기다가 이게 그쪽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들이 보고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켄조 단계 마스터 플랜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가 발음하기도 힘들어. 요리 이름 같네요, 이젠. 마스터 플랜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업계의 관계자들에게 계속 물어보니까, 건축, 조경사업, 도시계획 플랜 등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남의 작업물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안 한답니다. 이 보고서에 켄조 탄계 마스터 플랜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문제점이라는 단어는 도시계획 플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다.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다 문제인 거예요. 왜 여기다가 그 손잡이를 만드셨어요? 왜 여기다가 턱을 만드셨어요? 왜 여기다가 오솔길을 만드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업계 거장에 대한 종교 예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한 시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형태들로 아주 완곡해서 쓴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확인했다라고 업계 양반들이 썼다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 비하한 거다? 마구잡이로 만들었다 뭐 이런 거죠. 거의. 언니나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런 수준이다. 거기다가 세 번째로는 켄조 탄케 마스터 플랜처럼 룸비니의 유적과 역사문화 환경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받지 말아야 된다는 구절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비난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켄조 탄게 마스터 플랜처럼 룸비니의 유적과 역사문화 환경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 즉, 켄조 탄게 마스터 플랜이 비난을 받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비난을 받고 있고 그 비난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비난의 내용이 뭔지는 없다. 예, 보고서에는 없어요. 이거 성격 안 좋은 기자가 이상한 사설 자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쓰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이 무한도전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수학에서 공리처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업계에서 공통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까 싶어서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건축학으로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친 분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은 또 어떻게 하세요? 같이 그, 농사 지으셨나 보죠. 뭐 당에서. 어디 제가 필자였죠 같이. 네. 그분 얘기하시는 게 그게 뭔 소리냐는 거예요. 그 뭔 소리냐? 그러니까 비판자라고 한다면은 검색을 해본다라고 하면 다 걸려야 될 텐데 한국에서 이 양반이 그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이기 때문에 비판자라고 한다면 비판 내용들이 다 실릴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거장이 비판받으면 그 내용은 유명하겠죠. 예. 근데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뭔 얘기냐는 거죠. 네가 검색을 못하는데 나올 리가 없지 않냐 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라마그라마 스투파를 람그람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라마그라마 스투파를 람그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라마그라마는 부처님 진신사리 본분이죠. 근데 람그람은 인도 공용어인 힌디예요. 종교를 바꿨다. 그러니까 주요한 신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고 네. 이거는 그 오래전에 힌디로 작성된 문서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이지만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즘 네팔에서 네팔어로 작성된 문서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문서들이나 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잘못 찾은 것 같은 혐의가 크네요. 그게 이제 가능성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두 개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국토연구원 연구원들이 일부러 눈에 띄는 보고서를 쓰려고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많이 틀려서 눈에 띄게 하자. 예. 노이즈 마케팅.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다가는 말이 안 되는 대우라고 했다가 자기네들이 잘릴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 이거 뭐냐면 이름 같은 경우 틀리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요라는 걸 갖다 보여주려고 했을 가능성. 네. 뭐 없진 않은 게 정부 시책에 그게 왜요라고 했다 잘렸던 경우도 좀 있잖아요. 4대강과 관련해 갖고 김희태 건설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이 양반들이 뭘 보고 베꼈는데. 그 보고 베낀 문서가 전 모양이었을 가능성. 아 생각해봐야죠.
예, 원전부터 글러먹었을 가능성. 네. 지명표기를 갖다 오래전에 쓰던 걸 하고, 그 다음에 단계 겐조가 문제가 많은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다고 확신을 하고, 일본인의 이름을 한자가 아니라 영어로 보고 기억하시는 분이 문서를 베꼈을 가능성이요. 그런 분이 쓴 문서를 베꼈을 가능성이요. 네. 그, 이제, D 맞는 애들이 베낀 레포트 쓴 애는 C 맞는 것 같은. 그쵸. 네. D 맞는 애들이 베낀 레포트를 레딧에 올린 걸 긁어서 번역기로 돌린 문서를 본 버전. 참, 실리에 잘 추측해. 근데 이게, 이 상황이라는 게 그 어느 분의 삶한 지점이랑 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분이 참여하셨을 만한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문민이 평화 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때. 네. 그때 상황들이 이거랑 좀 비슷할 것 같지 않나요? 아. 네.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네. 문서를 보셨고. 그리고 보셨을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네팔어로 작성들이 된 게 아니라 힌디로 작성이 됐었을 거고요, 아마도. 그리고 일본인 이름 역시 한자로 변기가 되지는 않았겠죠? 네. 그 당시에. 예측입니다. 예, 가능성입니다, 그냥. 근데 이게 다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코이카 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팔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그러면은, 제안 요청서가 아니라, 요청서를 네팔에서 만들었겠죠? 네. 요청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건인 라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만약에 그런 문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 문서 작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 문서를 만든 적이 없대요? 예. 그러면 요청은 한 적이 있는 걸까요?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청을 한 적이 있다면 이런 공무원이 알겠죠. 룸비니 개발위원회의 문화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그렇겠죠.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인터뷰인은 지금까지 그림은 사업을 굉장히 무리하게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그림이 점점 완성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제가 약 6주 전에 상임위원회가 외교통일위원회인 야당 국회의원실에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야기를 다 하고 코이카이 룸비니 평화도시 사업에 대한 예결산, 그 다음에 사업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저희가 한번 받아보려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실이 도와줘서. 네. 코이카에다가 문서를 요청했는데. 네. 6주째 출력 중이래요. 금속 활자로. 활자 만들고 있나 봐요. 응. 깎고. 깎고. 아니, 저 지금은 바닷물에 지금 담그고 있죠. 아.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을 만든 나라처럼. 그러면 다음 몇 달간은 오치를 해둔 뒤에 말리느라. 잠깐, 그 7년 걸리잖아요, 말리는데. 이거 네팔 벽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걸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움, 우리의 도움을 주었던 이 국회의원은 이제 재선에 실패하고. 아, 이게 취재하기 어렵네요. 22억 정도가 사실은 실제로 소유가 됐기 때문에. 네. 이 22억 정도가 쓸모 있는 곳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문제 삼을 수 없죠. 아, 뭐, 쓸모 있는 데 들어갔으면 20억이 아니고 얼마든 문제가 없죠. 예. 근데 문제가 첫 번째, 룸비니는 인구 1,000명이 안 되는 깡촌이에요. 1,000만이 아니고 1,000명이요? 예, 1,000명이요. 3G도 잘 안 터져요. 네. 그 국제사원구역에 있는 한국절인 대성석가회사,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짓고 있는 그 한국절인 대성석가사에서는 대성석가사. 예, 하루 1,000루피면은 한국 돈으로 한 11,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 내면은 하루 삼시세끼 얻어먹고 하루 잘 수 있어요. 만 원이면? 예. 이거를 그 모든 분들에게 열어놔서 다양한 국적들의 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절에서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수칙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공유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보고 제일 처음에 이제 빵 터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신발을 밖에 두면 여우가 신발을 물고 달아나니 신발을 방 안에 넣어두세요라는 경고문이에요. 아우 귀엽다. 두 짝 다 들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또 사람 골치 아프게. 한짝은 저쪽으로 들고 한짝은 저쪽으로 들고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아, 서로 다른 여우가 들고 가겠군요. 그러니까 밤에 또 돌아다니다 보면 삐쩍 마른 개 같은 게 쳐다 보면요. 개가 여우예요. 밤에 여우 우는 소리 들으면서 자게 되고요. 여기가 네팔 최대의 국립공원인 치트원 국립공원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까 그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이라와라고 국경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네팔 정부가 70억가량을 들여가지고 2000년부터 특별경제구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2013년에 완공을 하고 개막식까지 거하게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아, 이거 뭐 경북이나 호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금 낭비 사례. 예, 산단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들어갔냐면은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산단을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여기가 산단은 아니지만 특별 경제구역인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럼 진짜 특별한 경제이긴 합니다. 여기가 제일 가까운 발전소가 120km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그 이 송전탑 같은 경우 만들 때 네. 송전탑 하나가 고압 송전탑 같은 경우 거의 한 10억 하잖아요. 네. 걔네를 몇백 미터 단위로 이제 연결들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송전탑 건설 비용만 수백 아니 수천억이 들어간 거죠, 이건. 사업 타당성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양반들이 만들 때는 이 네팔 수력 발전소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는 연결들이 돼서 뭐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쉬운 설명입니다. 하여튼 그 각종 이유들로 그냥 이게 유야무야된 상태들이다 보니까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말씀해주신 이 120km 떨어진 화력 발전소라는 곳은 네팔 게 아니고 인도 거다. 예, 인도의 우타르프라다시주 탄도 화력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여기에 전기 나눠줄 리도 없고 그냥 아무리 네팔이 이뻐도 수천억의 비용들을 들여가지고는 발전소 송전탑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 전기 사용료 얼마나 받았겠다고. 그런 거기는. 생각을 할 거면 특별 경제 구역을 인도 북부의 자기네 동네에 만들었겠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내부 동력을 해가지고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서 관광지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성지니까. 예.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2015년 3월경에 네팔 관광청에서 룸비니 성역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신문 기사의 타이틀은 룸비니 때문에 네팔 관광청이 고민이 많다는 거였어요. 키우고 싶은데 안 큰다? 아니요. 조금 더 처참합니다. 이게. 룸비니를 찾는 순례자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네. 그들 대부분이 일주일 동안 평균에서 한 15불 정도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15달러를 쓴다고요? 예. 한국돈 17,000원. 단식을 하시나? 이분들 대부분이 미얀마에서 오는 성지 순례객들인데 네. 먹을 거랑 몽땅 다 싸들고 와요. 아, 아 미얀마 땡솥 도시락 이런 데서 이렇게 아~ 밥을 네. 다 직접 하시고 다 싸들고 먹고 그리고 또 잠도 움직이는 버스 안에 써요. 극장에서 부시럭거리면서 집에서 싸온 누룽지 같은 거 꺼내 드시는 우리 엄마처럼 그 시타르타 도련님 도시락 이런 거 이렇게 일주일치 싸가지고 아, 직접 해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 돈 쓰실 일이 물 마시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잠도 그냥 버스에서 주무시고. 예. 그니까, 거기다 뭐, 이제, 굳이 도시가 필요한 관광객들이라고 한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있어요. 네. 먼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룸비니에서 애를 만들거나, 애를 낳으면 큰 사람이 된다고,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아, 불자들이 오겠네요? 예. 뭐, 그래봐야 스님 되실 텐데, 왜 그게 잘, 뭐, 아무튼. 큰 스님이 되실 텐데. 그죠. 그게 생각해보니까 부모들이 좋아할 건 아닌 게 집안에 좋을 일이 아니잖아. 근데 뭐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애를 낳아야 된대요 거기서. 아니 뭐 어떤 부모님은 스님으로 키우고 싶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큰 스님이라고 한다면 그 스트파이터 사가트판 뒤에 누워있는 그 스님 같은데. 그분 누가 낳았다기보다는 돌이 그렇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It's the big 스님. 하여튼 그래서 2012년에 중국 정부가 좀 정체불명의 NGO를 통해서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조 가량을 쓰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야, 네. 또 NGO가 정체불명이라니까 매우 되게 신선한 표현이네요. 이게 그 중국 정부가 사실은 개입이 돼 있었던 게 중국 관광객들이 돈을 많이 쓰고 다니면은 중국 기업들이 쓸어가겠다고 그 거기다 시설들을 중국이 만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제공항 만들고 5성급 호텔 만들고 뭐 이러겠다는 거였는데 이걸 네팔 정부가 거부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인도 국경 근처에서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게 싫었던 인도가 네팔 정부에 압력을 넣었던 거예요. 아, 받지 마. 받고 싶겠지만. 네. 거기서 NGO 대표가, 네팔 대표가 전 수상이었네요. 그러니까 프라찬다. 프라찬다 수상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상, 2012년에 수상이었던 바브람 보트라이가 정적 키우는 셈 비슷했기 때문에. 싶었죠. 전임 수상이 정적에 가까웠다. 아니,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국토연구원 출장보고서에도 룸비니가 개발에 대한 부하가 낮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개발 수요가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 도시계획을 하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시가 필요 없는 도시입니다. 도시를 왜 만들죠? 네. 만들기도 힘들고 필요도 없는 도시입니다. 만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이윤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나? 청취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텐데. 네. 다음 얘기 듣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사실은 그 다른 게 굉장히 급한 게 많았어요. 첫 번째는 그 룸비니 인근의 부처님 관련 유적지들이 발굴이 아직 안 끝난 데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도구를 막을 단장 같은 것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개발을 할 곳이 아니네요. 비로소카 왕이 9999명의 석가족을 도륙했다고 하는 사그리와와는 축구장만한 호수예요. 네. 그 호수 근처에서 만 명이 죽었으니까 포인트 살 주소라고 삽질하기 시작하면은 2600년 전에 석가족 전사의 유골이랑 장신구를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거기를 잘 파면 2600년 전에 업템퍼라든가. 그니까요. 예. 예. 스페이스 잼이라든가. 에어 조던 마이너스 9200. OG. 네. 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면은 홍콩 가가지고 팔면요.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의 거리가 돼요. 아. 아까 그, 지금은 이제 도굴꾼들의 블루오션처럼 돼 있다. 그렇죠. 거기다가 쿠단이라고 부처님의 아버님께서 선물하셨다고 하는 그 사원. 네.는 산업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담장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만들어진 불교 유적지인데 밤에 슬쩍 가가지고는 벽돌 몇 개 가져온 거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 정부 입장에서는 도구를 막을 방안, 지지부진한 발굴을 계속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돈 뭐 이런 게 제일 급했죠. 지금 시계 같은 게 아니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닌 거네요. 거기다가 이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km예요. 70km에 무슨 도시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32km예요. 네. 서울이 두 배가 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도시 부하가 없는 데다가. 읍내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연담 도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 두 배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진행하셨던 곽용호 회장님이 좀 간과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한국에서 신도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게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지자체가 돈을 번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끼어들고 돈을 가지고 있는 개별 집주인들이 막 줄을 서기 이전에도 이미 그럴 미래가 뻔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 나왔던 돈 얼마죠? 200만 달러. 그걸 가지고 터를 팔게요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자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도시개발병부들 같은 경우는 분양하는 과정에서 몽땅 다 회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로고 전기고 다 깔려 있으니까. 예. 도시계획을 하는 분이 사업 모델 자체를 갖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 이분, 과기회장님 같은 경우 2004년에 알제리의 과학기술도시 마스터 플랜을 코이카 프로젝트로 수행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알제리는 석유라도 나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 자체를 자기네들로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룸비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곽용호 회장님이 인연을 맺게 됐던 게 돈의 흐름과 동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자리 하신다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는 국제공항 만들자, 불교대학 만들자, 그 결정에 따라서 단계적인 마스터 플랜 자체를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분이 곽용호 회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될 만한 곳이니까 전문가를 불러오자. 예. 거기다가 작년 말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팔 토지의 거의 대부분의 소유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다른 집안입니다. 특정한 지주 집안들이 따로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보군요. 예. 그러니까는 개발 경비를 조달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땅 주인이 이미 있다. 땅 주인이 이미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낼 리가 없고. 그런 형태들로 해서 신도시 계획 자체가 진행들이 될 수가 없었던 거니까 돈을 뭐 어떻게 갖고 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들 자체가 말이 없었던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그 건앤 라이시의 전화 통화처럼 이게 이 부분이 아주 명백하지 않았던 거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미 그 지역에 계셔서 그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보더라도 이 땅은 바싹 말라가지고 지어짜봐야 돈 나올 일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성지라는 가치를 살리려면 우선 도시개발이 될 수 있는 인프라부터 몇 년간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해주겠다는 유일한 세력이었던 중국은 인도가 싫어하니까 못 들어오고. 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나는 못 들었다. 뜬금없이 코이카 혹은 한국이 들러붙었는데 돈을 들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 나왔는지 몰랐다. 근데 이걸 선의로 좀 보고 싶은 게 선의로 보면은 힌두스탄 타임즈의 그 2014년 6월 26일자 기사에서 코이카가 미화 7억 6,2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했던. 네.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도시개발 모델이 범용 모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 누가 마련하냐요 라고 누가 물으면 코이카에서 초기 투자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코이카 같은 경우 이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철회. 철회를 해버린 거. 이에 대한 보조자료를 안 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선의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곽 회장님 같은 경우에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인데 22억 정도가 급전으로 필요하셨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모르던 일이죠.
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시행착오가 클 수밖에 없는 게요. 한국이 처음 시작했던 게 참여정부 말기,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작을 해요.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그 보통 사업 자체가 진행들이 될 때 결정권자에게서 보기 좋아졌더라라는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들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PC 보급 사업, 데스크탑 보급 사업들 같은 것도 있고 중고 PC 갖다 주는 사업들도 있어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그 갖다 줘봐야 소용이 없는 게 전기가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네. 현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가려고 하면 네. 이게 우리는 조금 더 시간과 자원들을 써가지고 전문성들이 강화돼야 되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22억 정도를 쓴 것도 용서를 해줄 수는 있죠. 네. 실패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도 뭐 비싼 거 아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욕하긴 좀 힘든 게 이명박근혜 재임 기간 동안에 실무자가 이게 뭐예요라고 질문 한번 했다가도 이제 좌천되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까르면 까야죠, 뭐 어떻게.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곽영훈 회장은 2007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당시 후보의 정책특보에 21세기 국토환경 정책 단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07년 대선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21세기 국토환경 정책 단장을 했다. 박 대통령이 이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나왔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우 결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는 캠프 때부터 중요한 일을 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랑은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같이 갔던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반기문 총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방송의 주제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빨리 하죠. 이상한 외교 관련된 사업들이 이명박 근혜 시절 내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완전 때마다는 아니지만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으로는 곽영훈 사람과 환경그룹 회장이 있고 그 외에는 성이 반씨인 분들이 몇 분 보인다. 반씨 형제들이 좀 보이죠. 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시절에 94년 조계성공에서 쫓겨나셨던 서희연 전 총무원장과 종정스님, 그리고 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을 한 자리에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조계종 대통합. 대연정. 네. 뭐 그런 건지. 폭력을 많이 쓰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여튼 그래서 서희연 전 총무원장은 동국대 사태로 시끄러웠던 2015년에 실제로 복권이 되셨고요. 그 다음 달인가에 십자군 스님 성호 스님도 복권이 되셨대요. 아, 네. 성호 스님에 대해서는 우리 그 덕질인의 동국대 관련 취재에서 들어보시면 아주 멋진 분이다. 지금 두 분 다 조계종 승적을 가진 정식 스님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과 친한 분이 개인 소원풀이용으로 공적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걸 아셨으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방송에서 해외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들 인터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체로 이제 해외 투자와 관련된 투자 사기들은 한국에서 검색할 수 있는 뉴스와 연계된 프로젝트라고 하거나 네. 어떤 네.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좀 모자라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했었죠. 예. MB 재임 시절에 자원외교라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사실은 그 사기예요. 아, 자원외교 사업이라고 했던 것이? 예. 그 틀과 똑같은 형태들로 진행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형태들만 더 추가가 되는 게 사업 타당성 보고서 자체가 부실했거나 부실한 보고서 아니면은 계약서가 강한 구속력을 갖지 않았거나 부실한 계약서.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CNK의 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UNDP가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라고 하고 다녔는데 네. 보고서를 쓴 건 맞아요. 근데 UNDP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이아몬드 광산은 차산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썼어요. 네, 근데 가짜 뉴스네요. 보고서를 썼다라고 해가지고는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땡긴 거죠. 아, 보고서를 썼다는 사실만 가지고. 네. 그니까 이 사실 때문에 그런지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어요 또. 보고서를 쓴 건 맞지 않냐? 예. 야. 보고서는 있었다. 이 계약 자체가 구속이 강하지 않았던 사례는 UAE,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입니다. 네. 처음 발표할 때는 30년간 운영을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30년간 그랬죠? 예. 근데 실제로 2016년에 계약 갱신되면서 10년간 운영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10년 운영하면요 똔똔이에요. 똔똔인데 이때 그 30년간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퍼졌거든요.
원래 10년은 그냥 꼬라박는 기간인데. 그렇죠.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57조 정도가 사라졌어요. 57조가.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문제는 이게 다시는 안 먹힌다는 거죠. 자원의 기후라고 하면은 다 한탕한 거라고 딱 생각들을 하니까. 네네. 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자원의 기후 얘기는 쑥 들어가죠. 수법 하나가 이미 파회가 된 수법이라서. 그럼 난 뭘로 해먹나. 근데, 곽영훈 회장이 딱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보였던 거죠, 두 분한테는. 그러면 어떤 새로운 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국내 업체명만 데리고 가면. 뭐, 어떻게 방법들을 갖다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거겠죠. 미얀마 사업 같은 경우에 진행들을 할 때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아무리 그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 모델들 자체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엉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던 거고. 네. 근데 그 실패를 갖다 하고 나서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쓰겠다고 덤벼들게 돼요. 이게 사실은 코이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진행을 했던 코리아 에이드라는 사업들 자체가 그렇게 진행들이 됩니다. 국민 세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대외 원조는 외교에서 쓸 수 있는 중요한 카드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코리아 에이드라고 진행이 되었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이벤트였어요. 공적 원조에서 이벤트성 사업은 가장 피하는 형태예요. 1980년대에 그 월드 에이드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월드 에이드요. 예. 이디오피아 기아 난민을 돕자는 이벤트로 그 이벤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식량들을 보내는데 식량들이 배달이 안 돼요. 이디오피아 자체의 그 항만 처리 능력들이 그만큼 안 될 거거든요. 너무 많은 물자들을 갔는데 이 물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막 버리고 갔어요. 선박들이. 그냥 막 저기 송정 해수욕장 막 이런 데다 막 버리고. 그렇죠. 그거 이제 주워 먹어가지고 성장했던 게 옆나라 소말리아의 군발들이었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성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해요. 가장 이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지속가능성이에요. 지속가능성과 그 나라의 인프라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원조를 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나라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익들을 연관들을 갖다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돼서 만들어요.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오는 이익을 계산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벤트 사업으로 맞고 놓으니까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같은 거에 들어가서 그 행사 한번 하고는 돈을 갖다 가져갔던 거죠. 네. 세금을 들여서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 자체는 무효가 되더라도 그 이벤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이익을 내가 챙기고 이벤트를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진행을 하니까 네. 그 돈을 갖다 챙겨갔던 거죠. 코이카 보고 제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6주째 출력 중이라고 한 그 세계 평화 도시의 설계도는 지금 목판 인쇄를 준비 중인 그거는 월간조선 2015년 11월호에서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재밌네요. 곽영훈 회장님이 한국 개발의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한 곡지였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팔이 짓고 있는 룸빈이 세계 평화 시 건설이 빨리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네팔 정부가 설계 도면을 승인을 했고요. 이후의 단계가 남았습니다. 아, 그런 말을 곽영훈 회장이 했다. 예. 보시다시피 이게 이후의 단계들은 진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일단 현지에서도 모르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소원풀이 사업은 사실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는 데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런 상황으로 왔었을 때 곽 회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자승 원장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세계 불교 단체들과 좀 함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질 않았겠죠. 조계종의 대표자가. 예. 아,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협력단의 김인식 이사장께서는 며칠 전에 국제협력단 직원들을 모아놓고 국회와 언론에 제보하는 사람들을 축출시키라고 할 생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한 조직이 입을 다문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제 내려간 기관장들, 선정된 기관장들, 그 요즘 이제 내부 입단속하느라 되게 고생이던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 되게 순진하다. 안 됐다. 지금 되게 떨리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만 들어요. 아니, 이렇게 당장 네팔 공무원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월간조선 2015년 전에 나왔다니까 벌써? 코리아이드 같은 경우 사실은 수원국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화가 오면 다 나올 거예요, 그것도. 지금 그거 입단속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팔 사람들하고 전화 못할 줄 아나 봐. 그죠. 네. 긴장되시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문제점들은 수원국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기자님들께서 꼭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는 전화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아, 최순실이 개입된 것이 분명한 코리아이드가 이렇게 추적한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이사 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요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나 아니면 그 의원실. 네. 또 더 나아가 검찰. 이런 곳에 알려드리는 힌트성 예문이었습니다. 네. 네네. 어떻게 하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명박근혜 시대의 외교 이벤트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네. 어떤 사람이 개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누가 이득을 취했을까 정도까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말이죠. 재난만 찾아다니는 사무여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여성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아로니아를 먹기 쉽고 간편하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무거운 그래픽카드 혼자 끼우다 휘어집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자, 감추고 싶어도요. 유명세를 바탕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유명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 단계에 뭔가 남습니다. 작업 단계예요? 유명해져야 하는 단계에. 그래서 말이에요. 그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분석 행위를 좋아하는 겁니다. 2012년 10월 15일 지호영 기자가 취재해서 내놓은 여성동아의 셀럽란에. 셀럽이에요? 셀럽이에요? 네. 셀러브리티? 셀럽란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제목은 도시건축가 곽영훈 회장과 반기문 총장의 특별한 인연. 부제가 멋져요. 대한민국을 그린 보이지 않는 손. 그 탐사보도 취재기사 아닌가요? 후덜덜. 이걸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이야기를 가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추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 8월 26일 미국 워싱턴이 특별한 동창으로 들썩했다. 백발이 성성한 것을 제외하면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33명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워싱턴이 사람 33명 때문에 들썩해질 수 있나요? 굉장히 작은 도시였군요. 국가도 출신 학교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50년 전 딱 한 달간의 만남으로 끈끈한 인연을 만들어온 사람들. 그 속에 UN 반기문 사무총장의 얼굴도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 사람과 환경그룹 곽영훈 회장을 통해 기회를 운명으로 개척한 또 다른 신화를 만났다. 자, 문장 틀렸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다. 눈은 세월 속에 묻힌 흔적을 걷어내며 정들었던 친구들의 얼굴을 찾아냈고 손은 익숙한 손길로 서로의 어깨를 얼싸 안았다. 어깨만 얼싸 안으면 그건 그 저 몸풀 때 하는 아, 그렇죠. 네, 어깨가 아주 아리고 시원해져요. 서로 꾹꾹 눌러주는. 네. 같은 장소 같은 사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중략. 그들을 국가와 시간을 초월해 단단하게 묶어준 사건은 미국 적십자사 초청으로 세계 42개국을 대표하는 112명의 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땅을 밟은 62년 7월 30일에 시작됐다. 틀린 문장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예, 학생들은 이른바 VISTA, Visit of International Student to America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33개 도시를 방문하고 나사 우주센터, 백악관, UN본부 등 주요 공공시설을 견학한 후 현직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를 만나며 꿈같은 한 달을 보냈다. 당시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반기문 사무총장의 일화는 유명하다. 시골 마을의 작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반 총장이 미국을 방문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후 외교관을 꿈꾸게 됐다는 이야기다. 종전의 아픔으로 시름하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평화를 책임지는 유엔의 수장이 탄생하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때 미국 방문으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또 있었다. 반총전과 함께 대표로 선발됐던 곽영훈 사람과 환경그룹 회장이 바로 그다. 경기고등학교 3학년이던 그는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학생단의 대표이자 전체 비스타 대표로 활동하며 반총장이 경험했다던 역사적인 그날을 함께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곽 회장과 뭐 반 총장의 대화라든가 이야기들이 나와요. 기사가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곽영훈 회장과 반기문 총장의 인연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찍었던 사진들도 보이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곽영훈 회장의 인생 역정을 막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그 녀석. 반기문이라는 친구. 아, 그러니까 곽영훈 회장을 띄워주기 위한 반기문이군요. 좋습니다. 제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요.
5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곽 회장은 행사장을 두리번거리며 그때의 폴란드 여학생을 찾았다. 자신이 작사한 리멤버라는 노래가 비스타송으로 선정돼 참가 학생 전원이 합창을 했고 본인이 지휘를 하며 대망의 막을 내리던 그때 자신의 어깨에 기대 울며 헤어짐을 유난히 슬퍼하던 그녀였다. 귀국하고 나서야 그녀의 마음을 깨달았으나 뭐 참 이미 늦은 상태. 아 흥미진진해. 당시의 연락체계로서는 그녀를 찾기가 불가능했기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 그녀가 궁금했던 터였다. 내심 이 행사에 그녀가 참석하기를 바랬지만 행사장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뭐야? 그럼 왜 썼어? 아까웠나 봐요. 아니 그리고 그 사실은 곽영훈 회장한테 직접 들은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 얘기를 막 해요. 지금 또. 하지만 그녀만큼 보고 싶고 궁금했던 친구들이 많았다. 이야기를 돌려요. 회의 때마다 딱 붙어 앉아 애정전선에 전념하던 칠레의 여학생 엘리아나 땡땡땡땡과 터키 남학생 아실 땡은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이후에도 각별한 우정을 자랑한다고 한다. 그들의 우정만큼 그에게도 특별한 친구가 있다. 바로 반기문 총장이다. 곽 회장에게 반 총장은 충주 시골에서 서울에 왔는데 서울 구경도 못하고 미국 구경부터 먼저 한 그래서 내내 챙겨주고 싶은 그런 친구였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곽영훈 회장의 워딩인가 봅니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젊었을 때 만나도 술을 마시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늘 나라 걱정만 했지요. 그리고 각자 해야 할 일을 하자는 생각이었고요. 반 총장은 전형적인 모범 공무원이었습니다. 늘 끈기 있고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 동화는 이 기사를 지우지 않아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중에 어디 법원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 옛날에 연정을 품었던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됐냐? 그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는 뜬금없어요. 이 기자가 지금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직접 들려준 얘기였을까요? 직접 들려준 얘기였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곽영훈 회장 측은 뭔가 이제 그 반기문 총장과의 친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길 바랬을 텐데 네. 막상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이제 인터뷰를 따려고 기자가 가보면 아 그때 그 폴란드 아가씨 그 얘기만 한 30분을 했던 거야. 예. 그랬는데 막상 이제 반기문 얘기해봐라. 하면은 아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챙겨주고 싶은 친구였는데 그런 네. 친구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서로 저 커리어가 커졌을 때 네. 안 친했는데 친한 척하면서 만나요. 그렇죠. 예, 그랬을 가능성도 엿보여요. 근데 실제로 친해졌던 것 같은 게 그 반 총장님께서 출마하신다고 잠깐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만들었던 기구를 곽 회장님이 만드셨어요. 아무튼. 오늘의 방송은 이런 이름들을 엮어드렸습니다. 곽영훈, 반기문, 이명박, 폴란드 여자, 박근혜, 어떤 폴란드 여자분. 반기문 총장 다시 대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왜 요즘 어른들은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끈기도 네. 없는지. 네. 우리 진짜 대선 나오시면 지원화력 장난 아닌데. 맞아요. 진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바람을. 늙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전해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예. 듣고 계신 많은 늙은이 여러분, 이거 순우리 말이에요. 예. 노력을 사사하자. 저희들이 도와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과 UMC와 김상조 엔지니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